자, 이어갑니다. 제몇 포인트. 유튜브 찍으려면 이게 방에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이방 너무 더워.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제몇 포인트. 육묘시 생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온도 물 관리를 강하게 조정할 시 병충해 생리장애 원인이 된다. 육묘시는 병충해 생리장애보다 다분화가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고. 자, 그리고 정식 후. 이때부터는 뿌리 컨설팅이 시작돼야 됩니다. 뿌리 컨설팅이. 정식 후,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는 물 관리가 중요하고, 정식 후 10일가량 무조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됩니다. 절대 시들게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짧게 자주 줘서 시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 관리, 입주위가 너무 건조하면 잎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습도 관리도 해야 되고, 자, 활착 후, 물, 양. 물 간격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원뿌리가 깊이 뻗을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줄 때, 물량이 너무 많으면 지상부가 못 자랍니다.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깊게 또 내리지도 않아요. 원뿌리가 깊이 자랄 수 있도록 한 10일, 15일 정도, 물을 한 번씩 끌었다 줘야 됩니다. 너무 또 자주 주면 안 돼요. 기후 변화로, 일교차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농가별 입줄기 생장 속도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이때 생육이 빠른 농가는 두불순을 좀더 많이 쳐야 되고, 많이 쳐서 입술을 줄여야 되고, 생육이 느린 농가는 좀 두불순을 좀 천천히, 그리고 입술을 좀 확보해서 쳐야 됩니다. 열매가 수를 잡아줄 때까지 물량, 물 간격, 온도를 변화시켜 지상부, 지하부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열매가 수를 잡을 때까지. 이때는 모든 걸다 아껴야 됩니다. 물, 온도, 비료, 모든 걸 다. 재배로는 물, 온도 여하에 따라 팡팡팡 터집니다. 고로 열매가 없으면 모든 걸 뺄게요. 아시 엇갈이 관리. 아시 수정은 통상적으로 한두 개가 무난하죠. 정식 날짜에 따라 생육이 왕성할 때는 세네 개를 달고 적게 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입줄기 생육 속도가 중요하다. 순이 안정화될 때까지 물 간격을 7일, 10일 간격으로 한 주를 간수해야 순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아시 열매가 잘 자라봤는데 순의 양이 증가하면 엇갈이 수정하는 게 현명하다. 이때 수정을 하지 않으면 잎수가 많아지므로 뿌리가 약해진다. 재배로는 잎수를 줄이는 게 기술이다. 엇갈이 개념은 순의 양이 증가할 때 수정해야 된다. 순의 양이 적을 때 엇갈을 달아버리면 뿌리가 못 견딥니다. 그리고 재배로는 어느 정도 잎수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1월, 2월, 아시 엇갈이, 이때 뿌리가, 3, 5월 수확량을 결정짓는다. 1월, 2월 달에 이미 뿌리가 3, 4월, 5월까지, 6월까지 다 결정을 다 줘요. 열매 양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아시 엇갈이를 많이 찍으면 뒤에가 확 무너져요. 1, 2월 열매는 입줄기를 줄여준 느낌으로 착각을 해야 한다. 농민이 열매의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매의 욕심을 내야 되는 계절은 3, 4, 5, 6월입니다. 이때는 폭발적으로 열매양이 있어야 한동 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 2월은 순회양을 줄이는 느낌, 그리고 3, 4, 5, 6월은 팡팡팡 터트리는 느낌, 이렇게 느낌을 다르게 흘러가야 돼요. 몇 분들은 3월도 수확량이 많으면 안 된다로 표현하는데 온도가 바뀌었잖아. 겨울이 옛날 겨울만큼 안 추워. 그리고 춥다 해도 이 시설이 자꾸 좋아졌기 때문에 1, 2월 뿌리가 나오고 이 뿌리를 확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또한 3월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이때 한동안 50박스 이상 수확하지 못하면 4월 말까지 100에서 150박스 수확이 안 되는 거지. 3월에 수확량이 없으면 이미 4월 말까지 큰 수확량이 없어. 그러면 매출이 재미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1월 지상부를 나가면서 뿌리 분포도를 넓히고, 자, 2월 꽃 열매 양을 관찰하며 뿌리 양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1, 2월 서서히 골적으로 물을 주어 뿌리를 빼내야 되고, 3월 폭발적인 수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배로는 꽃 열매 대비 입줄기 뿌리의 싸움입니다. 열매가 많으면 입줄기 뿌리 모두 무너집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입줄기가 확 증가합니다. 이때 뿌리 가부하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2차적인 생리장애가 많이 나타나요. 이게 어떤 생리장애가 올지 몰라요. 자, 결과적으로 뿌리, 입줄기, 꽃, 열매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 꾸준히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농일 농법은 웨이브팜 밸런스 농법입니다. 더블리 연속착각 수확. 포인트는 새순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 자, 물 간격이 중요하겠죠. 꽃이 꾸준히 피어야 한다.
CM률이 맞아야겠죠. 수의 양이 적당해야 된다. 이물 주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열매 크기가 2다에 4다의 선에서 놀아야 된다. 열매 크기가 얼추가야 돼. 그래야지 수량이 팡팡팡 터집니다. 열매 수량이 꾸준히 되어야 한다. 온도 관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1, 2월 아시 엇갈 이후부터는 3, 4, 5, 6월 연속으로 수확되어야 된다. 매일 한동에 2, 30박스 꾸준히 수확해야지 3, 4, 5월 250에서 30, 300박스까지 수확이 가능해진다. 수량이 있어야지 고민환가가 계산이 나옵니다. 수량 없이는 고민환가 자체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250에서 300박스 고민환가 35,000을 때려야지 5월 말까지 900에서 1,100만 원이 나와요. 자, 5월까지 꾸준히 수확하는 농가는 6월에도 수확할 열매가 있어요. 참 재밌죠? 자꾸 중간에 주춤하는 농가들이 꾸준히 수확이 안 돼요. 자, 6월 20일까지 350에서 400박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장마가 지나고 7월 20일 이후부터 수확이 또 됩니다. 8월 20일까지 400에서 500박스 고민한가 3만 원 때리면 이게 한동에 바로 1200에서 1500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러려면 꾸준히 가야 돼. 멈추면 안 돼. 팡팡팡. 3, 4, 5월까지는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이때 300에서 350박스 수확하면 근 1200의 매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후 6, 7, 8월은 상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6, 7, 8월도 재미가 있어. 근데 상인들이 아 이참에 쓰다 뭐해. 그러면 6, 7, 8월이 재미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6, 7, 8월은 이 저가를 엄청 잘해야 돼요. 6, 7, 8월 150에서 200박스 수확하면 300에서 500만 원 추가 매출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경영자의 측면이요. 경영은 항상 숫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숫자를. 숫자를 계산 못하면 안 돼. 자, 경영은 숫자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꾸준히 자신이 정한 목표를 항상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결론. 재배로는 12월 정식 후 사람이 중요하고 또박또박또박 생장하면서 꽃이 꾸준히 펴야 됩니다. 아시 드불순 치면서 순의 양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아시 엇갈이 수정 후 뿌리폭 포도 및 뿌리 양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확의 폭발점은 3, 4, 5, 6월입니다. 이때 꾸준히 물 관리, 온도 관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물줄때꽃 열매를 기준으로 뿌리 분포도 뿌리 양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뿌리만큼이나 지상부, 잎줄기, 신초가 꾸준히 생성되어야 하며 잎의 색깔, 형태를 통해 CN율의 밸런스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환기를 통해 습도 및 순간적인 고온으로 인해 수정 불량 현상을 꾸준히 개선해 줘야 된다. 환기가 중요하다.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열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상 꽃이 필수 있도록 체내 인산의 밸런스를 꾸준히 유지해 주면서 순간적인 착가양을 조절하기 위해 벌 조절, 벌 그리고 젖가 등 다양한 제스처지. 자기만의 제스처를 좀 취할 수 있어야 된다. 품질 열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수확 시기가 지연되면 뿌리 입줄기가 심하게 상하고 열매 품질 다음 열매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더 심해질 경우는 뿌리가 상해서 식물이 아예 죽어버립니다. 재배로는 뿌리, 잎줄기, 꽃, 열매의 생장 속도를 꾸준히 이어주게 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어느 한쪽으로 생육이 쏠리면 다른 쪽의 생장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뿌리 분포도 및 뿌리 양이 멈추지 않도록 흙의 양수분과 통기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뿌리만큼이나 지상부 생육이 왕성하지 않도록 습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습도 관리는 다른 말로 환기입니다. 흙, 습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온도입니다. 온도 여하에 따라 생육의 시작점이 결정됩니다. 또한 열매 품질, 숙기가 결정된다. 일교차가 너무 크거나 일조가 부족한 위치는 피하는 게 좋다. 왜? 온도, 그리고 일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멈춰. 재배로는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기자기한 자기만의 고민을 해야 되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절대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마음이 들립니까? 저는 저와 이어진 사람들이 항상 선을 넘길 바래요. 그런 마음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고 더 나아짐을 꿈꿉니다. 자, 이상입니다.